볼리비아 동부에 자리한 최대 도시 산타크루즈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정글 오지 마을. 이곳에 아마존의 인디오, 육기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의 삶을 살고 있을 거란 제작팀의 기대와 달리 육기족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TV는 볼 수 없지만 DVD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마을 회관에 모여 좋아하는 방송을 본다는데요. 이것이 다 휴대용 발전기 덕분입니다. 80년대 선교사들로부터 문명을 받아들인 육기족은 정부의 원주민 이주 정책에 따라 이른바 원주민 도시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라고 해서 환경이 쾌적한 건 아닙니다. 특히 물이 문제입니다. 원래 석회가 많이 섞여 있는 데다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명을 받아들인 대다수의 육기족은 도시 빈민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18살 아론은 폐진균에 감염되어 숨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Qué está enfermado? ¿Afectado? No puede escuchar yo. Madre mía. 합병증으로 청력을 잃은 데다 며칠 전부터는 다리가 부어 걷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문명 세계로 나온 후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육기족이 많아졌습니다. 외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료제도, 치료제를 살 돈도 없는 육기족은 병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누구 아직 대세가도 재료에 대해 있게 정글과 문명 사이엔 치모레강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존의 지류인 치모레강을 거슬러 배로 6시간 이상 가야만 정글 속 원시의 삶을 사는 육기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치모레강은 유속이 빠른 데다 곳곳에서 장애물이 떠내려와 배로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반나절 배를 타고서야 도착한 레꾸에떼. 나무가 울창한 이 밀림 속 어딘가에 육기족이 살고 있습니다. 17세기 문명과 접촉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육기족은 현재 250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정글을 헤맨 지 2시간 만에 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나뭇잎을 엮어 하반신을 가리고 긴 화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마존 인디오인데요. 과연 이들이 육기족일까요? 육기? 네. 다행히 원주민 도시에서 정글로 되돌아온 육기족을 만나 촬영 협조를 받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강가입니다. 그런데 그물이나 낚싯대도 없이 그저 강물만 바라봅니다. 육기족은 활로 물고기를 재빨리 잡는 활낚시의 달인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활의 전사도 좀처럼 활 시위를 당길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미터가 넘는 이 화살은 거대 열대어인 삐라루꾸도 거뜬히 잡는다는데요. 무분별한 벌목으로 아마존의 기후가 변하면서 치모레 강가에서 큰 물고기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 이도 삐나 그자 우리켜. 오늘도 허탕입니다. 기탄 기탄이야 미티데라래. 그 나라 세그라 우리 조선이래. 맞다 마박했던래래. 그 차가서 기탄 차가서 아, 와 이까사 기타가서냐. 나비야와. 육기족이 갖고 다니는 활은 다른 아마존 인디오들과 마찬가지로 2m가 넘습니다. 정글을 누비며 수렵 생활을 하는 아마존의 인디오들은 언제나 활을 들고 다닙니다. 또 용도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끼울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화살촉을 늘 갖고 다닙니다. 아마존은 인디오의 땅입니다. 500년 전 서구 문명을 접하기 전까지 아마존 정글은 대략 220개가 넘는 원시 부족이 동물을 숭상하고 자연을 지키며 살았던 땅입니다. 결국 낚시를 포기하고 아레한도 용비아체가 제작팀을 육기 부족민들에게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연 제작팀을 본 육기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호의적입니다. 문명을 경험한 부족민과 어울려 사는 이들은 문명은 거부하지만 외부인은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가족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이 부족은 1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명을 찾아 정글을 떠난 아내의 자매들을 아레안도 용비아체가 불러 모았죠. 우리가 소란 요 자와비 우리가 소란에 백기티아베 백기티아베 오늘은 오늘이 비쳐 이겨 진아의 사람에 때 이겨 진아우레스 여와키티아베 이거 손 백기티아 주바비 오늘은 이거 손. 얼마 전에 아레안도 용비아체 아내의 언니 가족이 합류했습니다. 자매들이 모여 살지만 육기족은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입니다. 중요한 일은 부족의 대표자인 남자 어른 아레안도 용비아체가 결정하죠.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아마존 인디오들처럼 육기족도 자연 속에서 먹을거리를 얻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거북입니다. 10살 마르셀로가 숲을 속에서 잡아온 거죠. 그래서인지 거북이가 좀 작습니다. 그래도 나누는 몫은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먹습니다. 특별히 거북이 등껍질에 붙어있는 살을 꼼꼼하게 떼내 먹는데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맛도 좋지만 거북이의 딱딱한 등껍질은 그릇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거든요. 오늘 아침 물당번은 마르셀로와 그의 아빠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정글에서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강에 직접 나가 물을 떠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강물에 빠질 위험이 있어 물을 떠오는 건 아빠의 몫입니다. 하지만 물을 흘리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내기도 쉽진 않습니다. 아마존의 인디오에게 강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젖줄입니다. 어릴 때부터 직접 물을 떠오게 하면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육기족을 비롯해 아마존 인디오 대부분은 강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십니다. 문명에는 면역력이 없지만 자연에는 잘 적응된 인디오들의 생활 습관이죠.
아마존 정글은 나무로 울창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아무나 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베는 아마존 인디오를 제외하고는 볼리비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펠리페가 나무를 잔뜩 뺍니다. 대체 무슨 나무일까요? 오레타이마고. 오레타이마고 히토하고. 잎사귀가 크고 두툼한 이 나무는 야자수입니다. 이 야자수 잎으로 움막에 지붕을 덮으면 비를 막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튼튼하게 지어놓은 움막은 맹수를 피하는 임시 보호소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민이 늘어나면 그 수만큼 움막도 더 많이 지어야 합니다. 자신들 위한 움막까지 짓고 나니 에르사르 디디는 마음이 놓입니다. 육기종 남자들은 틈만 나면 화살을 손질합니다. 눈깔에 애들 말이야. 애들 말이야. 치료샷이야. 나 저지 치료만 해야 돼. 말이야. 뭐. 애가 생체 막 넣어서 터져놓고리. 이차치.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까방도 이내 아레안도 용비아체를 따라 정글 깊숙이 들어갑니다. 활을 들고 가는 걸로 보면 사냥이라도 가는 걸까요? 그런데 아까방이 가리키는 건 엉뚱하게도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를 따러 갈 때도 화살을 들고 간 거죠. 원주민들은 사냥과 수렵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거북이만으로 출출했던 아레안도 용비아체가 요깃거리로 바나나를 생각해낸 겁니다. 아까방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마존의 바나나 나무는 키가 커서 열매를 따지 않고 나무를 뱁니다. 그런데 덜 익은 바나나를 가져오네요. 이것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존의 바나나는 두 종류입니다. 아바 에스티아비 이거. 바 코메. 아예 쾌고 아예 고체는 아케 아예 코메. 나무 열매는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배부른 바나나는 유기족이 유난히 좋아하는 나무 열매죠. 연장자인 아레안도 용비아치는 바나나 한 송이만 들고 가고 젊은 아까방은 두 어깨에 모두 바나나 송이를 맸습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아무리 무거워도 손에서 화살을 놓는 법은 없습니다. 거북이만으로 양이 차지 않았던 건 다른 부족민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바나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먹기 바쁩니다. 젊은이들은 달콤한 완숙 바나나를 좋아하고 연장자들은 불에 구운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바나나는 불에 구우면 담백해서 어르신들이 즐겨 먹습니다. 여자들이 바나나를 먹는 동안 남자는 나무에서 뭔가를 깨기 바쁩니다. 대체 뭘까요? 에리쿄. 아, 에리쿄. 에리쿄에 대해서 어머.
개미집에 가득한 아마존의 개미는 향이 독특하고 진합니다.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아마존 정글에서 특별하게 쓰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바나나처럼 달콤한 열매를 먹을 땐 개미집을 모아 불을 피웁니다. 과연 개미집의 냄새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모. 오모. 그렇게 오모에서 necesita para hacer. 아 또. 이죠. 이죠. 아마존에서는 개미집이 바로 모기향입니다. 개미향이 사람 냄새를 가리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들이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시 부족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은 사냥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틈나는 대로 화살을 손질하고 사냥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존 인디오 남성들에게 멋진 화살은 자존심이자 중요한 재산입니다. 아레안도 용비아체의 활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장식품이 달려 있습니다. 달팽이 껍질로 화살을 매끄럽게 다듬고 진이 나오는 나무를 태워 장식을 다는 데 사용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 태워서 뭐 어떻게 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화살 장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깃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루브라라는 신성한 새의 깃털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화살을 만들고 나면 아이들이 부는 앞에서 꼭 시위를 당겨봅니다. 문명 생활을 10년 동안 경험했던 부족민들은 아직 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글에서만 살아온 아레안도 용비아체는 어떨까요? 역시 아마존 활의 전사입니다. 아레안도 용비아체의 활쏘기 시범을 보면서 아이들도 정글로 되돌아온 부족민들도 활 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미요. 제사 구조이 비안치장 에터나사 제사라 그래 나 미안해 그 자지보이 희나라가 아케 내가 고치를 받지 내키 아니래. 남자들이 사냥을 책임진다면 여자들은 음식과 생필품을 조달합니다. 아마존의 인디오는 생필품을 모두 자연에서 얻는데요. 그중 나무 껍질을 벗겨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든다는 걸까요? 아마존의 여자들은 얇고 유연한 나무의 껍질에서 섬유를 뽑아내 실을 만듭니다. 그 실로 해먹도 짜고 바구니도 만들죠. 필요한 것은 자연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마존의 생존 법칙입니다. 나무 껍질은 칼을 통과하면서 조직이 성그러집니다. 여자들은 하루 종일 껍질 속에서 섬유질을 가느다랗게 뽑아내 실처럼 만들죠.
그리고 무릎에 대고 꼬아 단단한 실을 만듭니다. 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곧 해먹을 만듭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아마존 인디오들은 사냥감이 많은 곳을 찾아 장소를 옮겨 삽니다. 해먹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먹에 야자수 덮개 하나면 훌륭한 잠자리가 되죠. 유기족은 해먹을 함께 사용하는 남녀를 부부로 인정합니다. 나무에 고정시켜놓고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묶으면 자칫 끊어지거나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죠. 해먹은 자주 새 것으로 바꿉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일 때는 실이 느슨하고 약해져서 사나흘에 한 번씩 해먹을 새 곳으로 갈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침대 대신 해먹을 선택한 유기족. 되돌아온 자연. 문명과 단절된 원시의 삶에 유기족은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마존 정글에서 원주민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류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유기족. 문명을 거부하고 사라져가는 낙원으로 되돌아간 유기족이 과연 아마존 인디오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